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If 시간에는 if 절 대신 without 구가 쓰인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씁니다. 공식은 화면에 나온 공식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필기해 놓으세요. if 주어 had pp 주어 과거 조동사 have pp 형태를 씁니다. if 절 대신에 without 명사구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without은 if it had nothing for 또는 had it nothing for 또는 for for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 보겠습니다. Without him, 그 남자가 없었더라면 we would have lost the game. 우리는 게임에서 졌을 텐데 이 말은 그 남자가 있어서 게임에서 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입니다. 자, 바꿔봅니다. If it had nothing for 또는 for for 또는 had it nothing for him, we would have lost the game.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Without you, 당신이 없었더라면 I could never succeeded.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과거 사실이 나와 있죠. 자, 바꿔봅니다. If it had nothing for 또는 for 또는 had it nothing for you, I couldn't have succeeded.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if 절 대신 without 구가 쓰인 가정법 과거에 대한 그래마 팁입니다. 여기서 팁은 조언이라는 뜻이죠.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과거조동사 동사원형 형태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가정법 과거 공식을 필기해 놓으세요. 이때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나 were it not for 심지어 but for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예시문을 보겠습니다. Without shelter, 은신처가 없다면 피할 곳이 없다면 people could not survive in the mountain. 사람들이 산 속에서 생존할 수 없을 텐데 survive는 생존하답니다. 이 말은 은신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거죠. 자,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for for로도 바꿀 수 있고요. 또는 were it not for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if it were not for shelter, people could not survive in the mountains. 피할 곳이 없다면 사람들은 산에서 생존할 수 없을 텐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